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 꿈은 대학까지 나가겠다는 것이.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까지 나갈 팀을 찾았어요. 누구랑 어디를 해야 되나. 갔더니 선배들이 쭉 앉아서 노래 좀 불러보라고 해서 기타 좀 줘보라고. 그 오디션 때 처음 부른 더스트 인 더 윈드를 불렀어요. 슬리핑 거링에 내가 외우는 유일한 팝송 가사 그걸 딱 불렀더니 선배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딱 듣다가 좋아 같이 하자. 너는 기타를 쳐. 너는 기타를 쳐. 4월 19일 4.19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계속 치면서 노래도 한 곡 부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불렀던, 말하자면 저는 민중가요라고 하는 말을 동의하지 않는데, 그러니까 저항가요, 처음 불렀던 저항가요, 그러니까 진달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. 그 노래는 4.19를 상징하는 노래이고, 눈이 부시는 저기 낭만이 매듭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. 노래가 잘 안 되네. 처음 불렀고,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긴 박수를 받은, 지금까지 30년 지났어도 가장 길고 뜨거운 박수를 받은 제 데뷔 무대였어요. 그때는 사실 운동권이니 뭐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? 그 두 달 사이에 나는 수많은 세미나를 했었고 선배들의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사상 교육을 통하여 이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노래라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그 정렬에 차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게 느닷없이,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뜬금없이,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매우 무모하게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드는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더 청춘, 그런 우리 노래의 길, 저항가요의 역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